자, 선수 선발 명단을 봅니다. 김영근 골키퍼가 부산에 문을 지킵니다. 김치우, 김명준, 김문환, 수신야르, 박종우, 후물로, 이동준, 한지호, 이정협, 노버트니 선수가 오늘 선발 출장입니다. 박형순 골키퍼가 문을 지키고 있는 수원입니다. 박요환, 김영찬, 윤준성, 장준영, 김병호, 백성동, 치솜, 장성재, 황병균, 안병준 선수입니다. 따라갈 수 있는 승점을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 선수라고 봅니다. 네, 전반전 시작이 됐습니다. 자, 붉은색 상하이 전통의 색상이죠. 부산입니다. 노란색 상의가 수원입니다. 몰고 들어갑니다. 자, 긴 위치에서 왼발 슛! 골키퍼 정면. 의도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자, 지금 수원FC의 이 장성재 선수를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네. 정말 그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네. 분위기가 업되는 그런 경기 모습입니다. 한껏 올라왔어요. 네. 마이 부산입니다. 네. 됐어요. 자, 가운데 떨궈봅니다. 됐어요. 됐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시작하자마자 수신야르, 아, 노버트니 선수군요. 네. 노버트니 선수가 해냅니다. 야, 지금도 롱볼 잘 때려줬는데요. 네. 중요한 건 한지호 선수의 헤더가 기가 막혔고요. 네. 노버트니 선수가 위치 선정 좋았고요. 네. 마무리 깔끔했어요. 네. 노버트니 선수를 선발 기용했던 것이 아주 주요했습니다. 야, 이거죠. 네. 자, 지금 부산 하이파크가 왜 잘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고요. 네. 정말 잘 떨궈줬고 마무리 퍼펙트했습니다. 네. 요즘 골 감각이 아주 올라와 있는. 아, 좋아요. 골키퍼 잡았다가 놓치고 다시 잡습니다. 이야. 오, 지금 아주 기습적으로 골키퍼 앞쪽까지 왔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게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네. 줄 곳이 많아야 공격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치솜 일단 잡아놓고 방향을 틉니다. 왼쪽으로 내줍니다. 장준영 쪽. 오, 됐어. 찍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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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장준영이 돌파할 때 걸려 넘어졌거든요. 자, 이게 그러니까 네. 수원 FC가 왜 지금 4연승을 달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네. 자, 여기서 이동준 선수고요. 자, 페널티 에리아 안쪽이었고 공은 빠졌어요. 아하. 네. 왼다리가 왼다리를 살짝 부딪혔네요. 네. 자, 이제 치솜과 김영근 골파의 대결입니다. 네. 자, 치솜에 자, 갑니다. 자, 갑니다. 페널티킥. 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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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역방향으로 차 넣었습니다. 1대1이 됐습니다. 부산 1, 수원 FC 1이죠. 네. 1대1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중심엔 치솜입니다. 네. 아, 오늘 경기 정말 행방을 알 수 없는데요. 이야,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두 팀인데요. 네. 장군 멍군이죠. 그렇습니다. 네. 전반전 22분이 지나고 있는데 벌써 치고받고 한 골씩이 나옵니다. 역습이에요. 수원입니다. 다시 치솜. 롱슛!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야, 축구는 흐름의 싸움인데 네. 골 넣고 난 이후에 수원FC 공격이 맹공을 퍼붓습니다. 자, 오른쪽 틈이 생기고 있어요. 됐어요. 패스. 김병호 쪽, 김병호. 됐어요. 뚫렸습니다. 됐어요. 슛! 안병준. 오, 지금도 강하진 않았지만요. 네. 골키퍼가 아찔했던 그런 슈팅이 나왔어요. 김문환에 들어와요. 호물로에게. 아, 좋아요. 오, 김문환. 김문환 어느 쪽을 줄까요? 뒤쪽으로 내줍니다. 슛! 박정우였습니다. 슈팅 시도 자체는 좋았죠. 네. 네. 근데 볼의 높이가 좀 뜨고 말았는데요. 자, 중앙 쪽으로 빙그르 차줍니다. 헤딩! 떴습니다. 지금도 아주 의도적인 연결 플레이가 나왔었는데 한지호 쪽이었어요. 네. 지금 왼발에 지금 수신야루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네. 자, 지금 얼리크로스가 정확하게 떨어졌고요. 골라 차줬죠. 네, 오늘 한교 선수의 헤더가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히 이 큰 경기에 선발 출장을 했겠죠. 맞습니다. 자, 치솜 쪽 중간에 가로채고 황병권입니다. 다시 치솜 가슴으로 볼 트래핑. 논스톱 슈팅이 떴습니다. 아, 여기 뜨긴 했지만요. 흐름을 읽는 능력 탁월하군요. 그 적응하면서 선수들도 마찬가지 들뜨지 않습니다. 네. 네. 오, 김병호 선수 빨라요. 보세요. 가속도가 붙습니다. 올라갑니다. 됐어요. 됐어요. 우와! 아, 살짝 빗나갑니다. 이야. 안병준 선수입니다. 자, 지금도 김병호 선수의 저돌적인 돌파. 네. 자, 지금 크로스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발만 살짝 닿단 말이에요. 네. 야, 살짝 빗나가네요.
이 순간에 타임아웃 됐습니다. 전반전 1대1로 한 골씩을 주고받으면서 후반전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 두 팀이 오늘 준비 철저히 잘했고요. 네. 부산 아이파크도 그렇고 수원FC도 할 수 있는 건 다 보여줬어요. 네. 김진규 선수가 들어가고 노보토니 선수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오늘 한 골은 넣었지만 네. 노보토니 선수가 한 골 넣은 이후에는 어떤 공격에서의 좀 그 이정엽 선수와 네.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잘 가져가야 되는데 좀 맞질 않았어요. 다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후반전 네. 시작됐습니다. 자, 승부는 내야 할 운명의 45분입니다. 후반전에 임하는 의도를 좀 간파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김진규 선수가 재간둥이에요. 네. 역습니다. 오른쪽 뚫렸습니다. 김병호 바로 슛!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한번 결정을 해봤어요.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고요. 네. 하나는 직접 슈팅하는 것과 반대쪽에 치솜 선수가 있었는데 네. 야, 일단은 소위 말하는 디딤발이네요. 네. 네, 볼하고 좀 멀어졌어요. 조금씩 몰아붙이죠. 호물로 쪽 패싱 됐고요. 왼쪽 뚫렸습니다. 왼쪽에 김치우 크로스 골! 들어갑니다. 날쌘 돌이 김치우고요. 네. 야, 결정을 짓는 호물로입니다. 김치우 선수의 네. 땅볼 크로스가 굴절될 때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호물로가 이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마이 부산이죠. 네. 온사이드고요. 여기서 우와. 굴절이 되면서 완전히 네. 호물로에게 기회가 왔어요. 야, 이 타이밍이 너무 좋았고요. 일단 김주 아 지금도 김병호 선수 발에 맞으면서 네. 굴절이 된 것이 와, 이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네. 아, 호물로가 세대로 들어갔고 네. 이정엽이 그 뒤 따라 들어가는데 호물로 발에 먼저 걸렸습니다. 야, 호물로 이러면 일곱 골이에요. 야, 그렇습니다. 너도 나도 일곱 골입니다. 네. 수원FC 감독이라고 얘기했다가 네. 골절 났죠. 옛날 팀이 머릿속에 남아 네. 있었나 보죠. 다시 뚫렸습니다. 오, 됐어요. 밀어줍니다. 됐어요. 패싱. 왼발 슛. 떴습니다. 와. 떴습니다. 지금도 낮은 컵백 완벽했고요. 야, 이승현 들어갑니다. 네, 황병건 선수가 나오나요? 네, 친정팀을 상대로 합니다. 네. 자, 이승현 선수 이제 공격 라인으로 올립니다. 네. 네. 공은 그대로 계속 플레이되고 있습니다. 호물로 선수도 일어났어요. 자, 됐어요. 호물로 왼발 걸렸어요. 계속 걸렸어요. 가고 있습니다. 걸렸어요. 왼발로 걸렸어요. 오, 살짝 빗나갔어요. 무섭습니다. 청소년 전쟁입니다. 네. 네. 자, 여기서 한번 치죠. 이야. 하지만 수원FC 선수도 몸 던지는 거 보세요. 지금 보세요. 네. 감죠. 아주 가볍게 감아 차거든요. 네. 지금 때릴 수 있는 상황에서의 공격의 슈팅인데요. 네. 아, 이승현 선수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문 앞쪽 뺏어냈어요. 그리고 이정혁. 아, 좋아요. 다시 리턴 패스 받습니다. 이정혁 왼쪽 나이스요. 네. 나이스네요. 한지원대요. 한지원대요. 직접 우와. 직접 감아찼습니다. 이야, 한지원 골키퍼 선방 잘 차고 잘 막았네요. 네. 한지원 선수까지. 박형순의 선방. 이야, 지금도 슈퍼 세이브고요. 네. 이정엽 선수가 정말 쉽게 볼을 찬다는 거죠. 지금이 이정엽 선수의 네. 패스도 좋았고요. 재치 덩어리예요. 여기서 이제 한지원 접거든요. 네. 자, 이제 뛰어 들어가니까. 네. 자, 이정엽 선수를 마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공간이 열리니까 때려주죠. 아하. 네. 됐어요. 찬스요. 박종호 먼 발로 때립니다. 뜹니다. 일단 한번 슈팅까지는 과감하게 날려봤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에워싸고 김병호 리턴 됐어요. 좁혀 들어갑니다. 김병호 올라갑니다. 비어있습니다. 슛! 헤딩! 걷어내고 있는 수신자르. 다시 먼 거리 슛! 우와! 나갔습니다. 중거리 포! 야, 지금도 백성동 선수가 네. 왼쪽으로 돌아가는 선수에게 주는 척 하면서 네. 감았거든요. 네. 이야, 지금은 정말 좋은 슈팅을 때려줬는데요. 김병호 직접 결정을 해야 할 듯 받쳐주는 선수는 아직 없습니다. 뒤로 내줍니다. 치솜입니다. 야, 걸렸어요. 치솜 걸렸어요. 오른발 슛! 나갔습니다. 와. 지금 몸에 맞고 나갔어요. 네. 자, 장성재. 오, 연결 좋아요. 자, 끊어 들어갑니다. 터치아웃. 골킥. 야. 골킥을 선언합니다. 안병준 선수가 들어갈 때 네. 밀착 마크를 잘했네요. 지금 정확히 보는데 여기서 이제 다리가 걸린 것 자,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미끄러지면서 네, 판독은 끝났습니다. 네. 자, 어떤 갑니다. 결과가 나올까요? 찍었어요. 페널티킥입니다. 오늘 페널티킥으로 참
페널티킥으로 만회 골 기회가 한 번은 네. 성공했고 지금은 이제 두 번째네요. 고군부터합니다. 네. 자, 디에고 한 방 있죠. 네. 안지호 선수 열심히 뛰어줬어요. 자, 강심장이냐 아니면 반대로 쏠 것이냐. 네. 아까는 오른쪽이었습니다. 네. 볼까요? 갑니다. 볼까요? 갑니다. 치섬인데요. 치섬! 오른쪽으로 또 찼습니다. 이야, 수원FC 2, 부산 2입니다. 네, 2대2가 됐습니다. 야, 지금 김영근 골키퍼를 완전히 속이는 치섬 네. 선수였고요. 나이지리아입니다. 차기도 전에. 아, 이번에는 완전히 각도가 깊었기 네. 때문에요. 자신있게 차네요. 네, 골라서 찔러 넣었습니다. 조금 막기 힘들죠. 네. 네. 2대2가 됐습니다. 역시 이 게임. 네.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향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치명적인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 치솜입니다. 네. 네. 자, 이거 멋있게 놓고. 네. 됐어요. 디에고 돼요. 디에고 돼요. 디에고요. 최고죠. 내가 여기서 여기서 야, 어깨 싸면서 밀렸어요. 네. 디에고. 아하. 자, 그러면서 몸의 중심을 잃었는데 이게 큰 부상을 당하면 안 돼요. 네. 아이고, 디에고 선수 치달이죠. 완전히 어깨에 넣고 여기서 이제 밸런스 깨졌고요. 아, 이렇게 되면 몸의 중심을 네. 잃었죠. 어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뛴 지 몇 분 되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 디에고 선수 부상은 정말 아쉬워요. 자, 디에고가 부상으로 나오고 그 자리에 권용현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계속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한복판 쪽. 됐어요. 됐어요. 뒤로 내줍니다. 권용현. 롱슛! 살짝 빗나갑니다. 야, 지금 김문환 선수가 모처럼 네. 빨래줄 같은 슈팅을 때려줬는데 잘 탔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런 슈팅이 많이 좀 나와야 될 때 아닌가요? 그렇죠. 자, 야, 요거 정말 결한 작전이 갑니다. 박종호 슛! 못 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 오늘 박종호 선수의 슈팅이 탄도가 조금씩 높았거든요. 지금은 깔아찼는데 네, 지금 일단 높이는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았는데 지금 머리에 저 수비가 돌리지 않는 거 보세요. 잘 막았네요. 네. 내 얼굴에 마저도 골문을 네. 향하지 않겠다. 그렇군요. 살신성인입니다. 네. 자, 이제 떨어지는 볼에 대한 볼을 집중적으로 잡아내서 마무리를 줘야 되는 부산이고요. 네. 수원은 자, 문 앞에 올라갑니다. 갑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갑니다. 마지막 갑니다. 기회입니다. 갑니다. 갑니다. 타임아웃 됐습니다. 와, 스진야루가 혈투를 벌였습니다. 야, 이 정말 재밌는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요. 오른발 찼는데 덜 감겼어요. 네. 이게 나가네요. 네. 야. 자, 조금 낮았더라면 이동준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작품 나올 수 있었는데 네. 극장골 만들 수 있었던 부산이지만 네. 오늘 두 팀 아직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정말 명승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2대2로 비긴 가운데 어느 팀도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하는 그야말로 혈전이었습니다.